우리 차달남 네. 하면 뭐 빠질 수 없는 주제 뭐죠? 미스터리죠. 아 맞습니다. 차달남 하면 미스터리, 미스터리 하면 차달남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보고도 믿기 힘든 초자연 현상. 2021년 영국 북동부에 살던 한 가족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캠핑카에서 살고 있다는데요. 이들 가족이 캠핑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에서 유령이 출몰해 가족들을 공격했기 때문. 고양이가 할퀴듯 아이들을 공격했고 아내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 무언가 목에 걸리는 느낌을 받거나 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 생기기까지. 심지어 누군가 문 손잡이를 돌려 방문을 열거나 불을 끄기도 했다는데요. 게다가 가족들은 알 수 없는 존재가 침대 끝에 서서 자신을 지켜본다는 스산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던 남편까지도 갑자기 문이 닫히고 머리가 잘린 새가 발견되자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는데요. 결국 가족들은 퇴마사들을 불러 퇴마의식을 치르기로 했죠. 안전하고 편하게 쉬어야 되는 집에서 저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너무 무섭죠. 못 살죠. 그럼 퇴마의식을 한 후에는 괜찮아졌습니까? 가족의 집을 방문한 퇴마사들은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유령에게 불을 켜고 꺼보라고 했는데요. Put the light on. Wait. Spirit. Guys, there is only me and Lee here. You know we would never fake anything. 결국 퇴마사들은 퇴마의식을 포기했고 이들 가족에게 절대로 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아직까지도 이들은 캠핑카에서 지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북서부의 페너담에서 사탕 가게를 운영하는 에이미 로렌 부부. 이들은 2022년 7월 30일 가게 문을 닫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에 있는 움직임 센서가 작동되었다는 알람을 받게 되었고 도둑이 들었나 싶어 가게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데요. 뭐가 움직여? 불! 불! 동그란 거! 저게 왜 움직여?
까매졌어. 오, 까매졌어. 아,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안에 있던 텀블러가 넘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까지도 막 합쳐서 그런 물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런 건 있을,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방의 무게가 이렇게 쏠려서. 이거는 있을 수, 아, 나 이거는 우리 집도 이래요. 근데 하얀 비추는 없어요. 소름이 끼치는 CCTV 영상을 확인한 에이미 로렌 부부는 이를 인터넷에 게시했는데요.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도 보인다, 화면 왼쪽에 팔이 보이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해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과거 이 가게 옆에서 두 아이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자 사람들은 어린아이 유령이 사탕 가게를 찾아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멘 동쪽 끝 마라주 사막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구멍. 수수께끼 휩싸인 이 구멍에 대해 현지인들은 악마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여겨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구멍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 접근하기만 해도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곳에 들어가면 머리가 잘리는 등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믿어왔다고 하죠. 예멘 당국은 오랫동안 이 구멍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악취의 원인은 무엇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미스터리한 구멍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간혹 사람 중에 굉장히 뭐 의협심 강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저런 거 있으면 굳이 말리는데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랜턴 켜고 조사하는 사람이 있을 법한데 지금까지 조사한 사람이 아예 없었나요? 이 구멍의 폭은 약 30m, 깊이는 100에서 250m로 추정된다는데요. 과거 조사를 위해서 탐사 대원들이 이 구멍에 50 내지 60m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느껴 갑자기 조사를 멈췄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몇 명의 영상 제작자가 이 구멍의 내부를 근접 촬영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실패. 결국 이 구멍의 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아무도 못 가봤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악취가 왜 나는지 그냥 뭐 왠지 동물의 사체가 썩어서 나는 냄새는 아닐 것 같아요. 악취의 정체가 뭘까요? 그런데 2021년 한 동굴 탐사팀이 이 구멍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악마를 가두는 감옥이라 불린 이 구멍의 내부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저기구나. Well of hell. 와. 아, 되게 근데 다양한 그 느낌이 드네요. 막 오묘하기도 하다가도 약간 폐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들어가면 되게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저렇게 작정하고 바닥까지 갔으면 뭐 다 밝혀냈겠죠. 악취의 냄새, 뭐 이유가 뭔지도. 이 구멍의 바닥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와 살아있는 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뱀이 많았던 것은 포식자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멍의 내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구멍이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고 하고요. 특히 탐사대원들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건 맞지만 어떤 냄새인지는 모르겠다며 매우 신비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